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쇄빙선처럼 뛰쳐나가는 조국혁신당 의원, 예, 예. 민주당은 거기에서 큰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조목조목 따져나가면서 예, 예.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야, 21대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짚고 물어보고 따지고 예, 예. 이런 것들을 결국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자, 좋은 의원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네.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네.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예, 예, 예. 결국 유재성 후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민변 사무차장을 예, 예. 했고, 부산대 예. 법대 출신이던데, 예, 예. 이분을 이제 인재 영입으로 부산에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한번 경쟁을 해보자.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온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뭐, 공식적 반응은 없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그 이제 사실은 유재성 그 변호사를 부산에 계신 변호사 업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그냥 물어보시면 인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를 다 들을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제 아는 친구 선후배들이 연락 온 말은 뺏겼다 이러더라고요. 아, 예, 예. 공식적으로 입장은 얘기 안 하시고 예. 아, 아까운 사람 뺏겼다 이러더라고요. 유세윤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접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문에 좀 바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유세윤 변호사님하고 저보다 한 10년쯤 미치신데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연이 있어서 뭐 개인적 신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하시다가 혁신당을 선택하셔서 너무 고맙고, 또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는 금정구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에 한 8번 정도 선거가 있었는데 7번을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거든요. 지금도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구청장 후보가 이길 승산은 오히려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유세윤 변호사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게 보고 하겠다. 자기는 이번에 몸을 던진다. 떨어지더라도 난 끝까지 여기서 부산에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이 부산 정치판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너무 고맙죠. 저는 그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력이 뭐 15분의 1도 안 될 건데, 전 지역위원회도 없습니다. 시도당도 아직 다 안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나 경북이나 세종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연말 돼서야 다 만들 건데, 그렇지만 조직력은 아직 부족하고 또 인원수도 모자라고 재정도 부족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또 각자의 지역에서 문제식 가지고 돌파하겠던 사람들을 제가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략적 판단을 높이 사는 이유는 이제 민주당과 협력과 또 다른 한쪽이 경쟁 관계에서 지역구 낼 수 있으면 내고 당당히 경쟁하자. 뭐 필요할 경우에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단순히 비례정당으로서 국회에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아, 굉장히 좋은 카드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제 정치판의 영토를 확장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조국혁신당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거나 네, 네. 봐라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하고 경쟁해서 혹시 자기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대권 이런 가도에서 아, 예.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우려 들었고요. 예. 제가 사적으로 친한 민주당 뭐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하고도 그런 얘기 사석에서 툭툭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가올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등에서 가장 최종 목표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는 것 절대 막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긋나는 일은 제 이름을 걸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협력도 해야 되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경쟁에 좀 방점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의 일당 독점을 한 그 지역인데 그걸 통해서 지역 발전 또는 지역 정치 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당이 들어감으로써 호남 지역의 발전, 호남 정치의 발전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조국혁 신당이 호남 지역의 군수라거나 시장이라거나 지방의원을 차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에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조금 뺏기죠. 저희 조직 규모상 민주당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희가 밀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석 가져간다고 해서 물론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체에서 좋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협력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더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방선거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랬다 저랬다 일도 양단으로 또 흑백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지방 그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그다음에 강화 한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크게 보면 저는 조국혁 신당이 뭐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거친 비유일 수 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라 원외 정당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이 되어가지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 정의당의 독자적인 노선, 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것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원외 정당에서 원내 정당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왜 정의당을 외면했을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과거의 민주노동당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비례는 민주노동당 찍어줬습니다. 표를 나눠줬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후보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아 노회찬은 뽑아줘야지 그랬습니다. 또 당시에 심상정도 뽑아줘야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 대해서는 범진보 유권자층들이 지역구도 표를 안 주고 비례도 표를 아예 안 줬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정의당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호남에 있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야 이번에 곡성에서 예. 조국혁 신당에 내면 누가 이기겠느냐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 예. 민주당 후보 이제 대충 내서는 아마 망할 거다. 이게 이제 조국혁 신당이 존재함으로써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의 길로 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정확히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조국혁 신당이 영광곡성 또는 호남의 후보를 내면 민주당 후보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엄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쟁이고 조국혁 신당도 좋은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님도 그 영광곡성 또는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혁신당 후보보다 더 좋은 후보 내야지라고 민주당에서 고민하시겠죠.